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상식의 여왕 X파일의 안승미입니다. 자, 디스크는 생활 속 잘못된 자세와 습관들로 인해 생기는 질환인데요. 그렇기에 바른 자세와 바른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제작진에게 도착한 제보, 사실 디스크는 사고와 충격이 디스크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. 이 말이 사실인지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. 대부분은 아닙니다. 드문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도 발생하는 그 외상성 디스크 탈출증도 있지만 대부분 그 생활 습관과 자세로 인해서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, 어떤 디스크가의 어떤 그 조직이 약화되면서 약화된 부분에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타고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사고와 충격은 계기일 뿐 사실상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. 여기서 궁금증. 정말 허리가 다 아프면 이게 다 디스크인가요?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. 전문가님. 네, 그것은 좀 잘못된 그 상식입니다. 그 단순 요통과 그 디스크에 발생한 문제는 우선 구분을 해야 합니다. 단순 요통은 어떤 잘못된 자세나 그리고 혹은 또 무리한 어떤 허리의 어떤 그 활동 후에 발생하는 통증을 보통 얘기하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어떤 2, 3일 정도 이제 안정을 취하고 물리치료, 약물치료로 대부분 잘 회복이 됩니다. 만약에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디스크를 꼭 의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이 디스크의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이 부분은 다 나은 것일까요? 네, 그것은 좀 잘못된 상식입니다. 단순 요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요통이 사라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인대나 이제 관절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걸로 이제 봐도 되는데요. 그 디스크성 요통 같은 경우는 그 요통이 발생한 디스크에는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진 상태고 그 손상이 그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완전 회복된 건 아닙니다. 그리고 그런 디스크의 그 손상을 가져오는 거는 대부분 그 근력과 또 그 유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자세나 또 습관 그리고 또 운동 그 근력 강화와 어떤 유연성을 위한 어떤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.